혈압 떨어지잖아. 잡았어요. 3포도 90이잖아. 선수랑이 막힌 거 아니야? 잘 들어보고 있어요. 그런데 왜 안 올라? 90이면 괜찮아요. 돌다가랴 임산부야. 100이라도 위험할 수 있어. 높이고 싶어요. 하지만 임산부라 폐활량이 떨어져서 안 올라가요. 다른 쪽 폐도 상태 안 좋고요. 환자 주의고 그렇게 변명할 거야? 박 선생. 스트롱 벤틀레이션 합시다. 수술할 수 있겠어? 샤워퍼가 너무 어려울 텐데. 할 수 있어. 다시 원렁 벤틸레이션 해보겠습니다. 다른 폐로 넘어간 혈전을 제거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. 아까 좀 심했어. 오늘 여기 와서 익숙하지도 않을 텐데. 환자가 그런 거 따져? 좀 더 왼쪽 비춰봐. 적당히 해. 찾던 사람 아니라고 분풀이하는 것 같아. 헛소리 그만하고 산부인과 코래. 그만시키게? 어차피 제형 절개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낫겠어.